자, 이렇게 꽃, 꽃두 개, 그리고 안감 두 개. 이렇게 이제 요거까지 다 했으면 그 다음은 무엇을 떠야 하느냐? 짠! 여기 머리 위에 밴드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이 머리 위에 밴드는 대바늘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거죠. 대바늘 6호, 아, 6mm, 대바늘 6mm. 숫자가 잘 안보이지만 6 m m 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떴던 실에 어, 역시 노란색으로 해줘 볼 거고요. 떴던 실에 한 겹으로 하면 얇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뜨던 실을 이렇게 섬세한 손길로, 섬세한 손길로 이렇게 안에서 안에서 쏙 어, 어, 적당히 섬세했다. 이 정도면은. 응, 음. 쏙 빼서, 이렇게 안에서 한 겹, 그리고 겉에서 한 겹,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두 개로 만, 두 줄로 만들어주는 거죠. 실이 두볼 있으면, 그냥, 그거 두 볼을 사용해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적당히, 안에서 빼서 두 볼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이제 다시, 음, 어, 요 친구 잠깐만 치워 놓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코 그러니까 대바늘 마코를 10코를 잡아 줄 거죠. 10코를. 자. 어, 코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끊어지는 쪽 있잖아요. 끊어지는 쪽 실을 이렇게 좀 이쪽으로 냅두고 엄지손가락 끊어지는 실이 엄지손가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엄지 검지를 앞으로 내놓고 이렇게 씌우는거죠 엄지 검지를 앞으로 가게 제가 잡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이 잡는 방법을 잡아도 큰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걸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엄지 타고 이렇게 쑥 바늘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 하나 걸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좋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엄지 엄지 밑으로 이렇게 요래 요래 들어가서 이렇게 걸고 요래 쭉 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초코를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요걸 요렇게 끌어내려서 V자가 된 상태에서 엄지 하나 검지 하나, 이렇게 한 코, 이렇게 해서 엄지, 검지, 한 코, 엄지, 검지, 한 코, 이렇게 해서 10코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10. 열, 열 코. 자, 이렇게. 음.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코를 잡았고 이 실은 조금 이 실은 너무 짧게 말고 조금 길게 남겨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로 나중에 꼬맬 때쓸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잠깐만 좀만 더 남길게요. 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코 됐다. 어, 이 정도면 어, 이 정도면 이 너비에 그냥 대충 한 20cm 정도 남기면은 어, 충분할 거예요. 이렇게 20cm 정도 남기면 어..충분 요정도면 충분해요 어. 자 이렇게 남겼으면은 그 다음에는 뒤집어서 이제 쭉 겉뜨기를 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이 상태에서 첫 코를 그냥 이렇게 쭉 해서 첫 코를 그냥 겉뜨기로 빼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겉뜨기로 이렇게 찔러서 겉뜨기 계속 겉뜨기죠. 이렇게 요건 많이 해보셨죠? 뜨신에 대바늘 기죠. 자 그냥 계속 겉뜨기만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찌르고 감는 거 이렇게 감아서 바깥쪽으로 감아서 빼고 계속 이렇게 겉뜨기만 하시면 돼요 빼고 감고 빼고 찌르고 감고 빼고 찌르고 감고 빼고, 찌르고 감고 빼고. 끝까지 다 하셨으면은 뒤집어서 다시 이제 또 겉뜨기를 해야죠 근데, 어 초보자분들이 특히 많이 하시는 그거, 음, 그거, 실수를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면은, 초보자분들이 꼭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막 위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꽉당기면서꼭 위로 끌어올려요. 절대 안 돼요. 아래로 톡톡. 아래로 톡톡. 위로 끌어올려면은 이 아래에 있는 코가 위로 당겨지면서 늘어지기 때문에 모양도 안예뻐지고 뜨면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위로 끌어올리지 마세요 절대 아래로 톡톡 어 순간 제 목소리에 좀 짜증이 나지 않았나요 위로 끌어올리는 거볼때 제가 순간 짜증이 나거든요 어, 하지만 수강생 앞에서 사실 티는 안 낸답니다 아, 네. <laughs> 어, 어 이거 위로 끌리는 게 올리는 걸 보면 순간적으로 짜증이 올라와요 마음속으로 티는 안 내니까 걱정 마세요 네네 그러면 다시 한번 헛소리 그만하고 넘어갈게요 이 상태에서 첫 코를 이렇게 다시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겉뜨기 뜨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겉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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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쭉 겉뜨기. 그냥 첫코 빼고 겉뜨기만 계속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코까지 쭉 떠주고, 쭉 떠주고, 다시 또 뒤집어서 위로 땡기면 안 되고, 어 위로 땡기면은 또 이제 제가 티안 내고, 마음속으로 짜증을 낸답니다. 자, 아래로 톡톡 치고, 이렇게 초코를 또 찔러서 빼고, 또 겉뜨기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쭉 떠볼게요. 겉뜨기만 계속 왕복해서, 어, 총 30번 정도 왕복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떴던 이 사이즈는, 제가 떴던 이 사이즈는 31번 왕복을 한 거거든요. 음, 그런데 이건 사실상, 어, 이거는 약간 아동 사이즈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가터 무늬는 쭉 땡기면 또 늘어나긴 하잖아요. 어, 이거를 늘어날 걸 감안해서 일단 늘려서 사용하실 분들은 지금 이 사이즈도 성인 사이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30세, 아, 30번 왕복 31번 31번 왕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랑 똑같이 해서 그래서 쭉 해서 어, 겉뜨기 31번 왕복을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쭉더 보도록 할게요. 짠. 보시면은 이게 지금 31번 왕복한 거예요. 이거 31번 왕복한 거를 어떤 기준으로 셌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떠서 떠야 되기 때문에 실이 이제 떠야 되는 실은 어, 오른쪽에 와 있죠. 바늘의 오른쪽에. 여기서 이이 이거의 오른쪽에 와 있고 아래쪽은 왼쪽에 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놨을때 여기는 오른쪽, 여기 왼쪽,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볼록볼록 라면 무늬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거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열 열 개,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1열18열 여덟, 열2열 이곱, 열 여덟, 열여2열2덟열 여덟, 열 여덟, 열여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여기 바늘 아래 볼록한 록록거31 이렇게 해서 31 까지 뜬게 지금 제가 뜬사이즈예요 이렇게 제가 뜬 사이즈 음 지금 이 사이즈. 이게 아동용으로나 좀 두상이 작은 성인 사이즈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터 무늬 자체가 워낙에 좀 이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상태에서 쭉 늘려서 쓸 거를 감안하고 한다면 지금 이 사이즈로도 어른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쭉 늘려서 스팀으로 한번 치 해놓으면 은그 늘어난 상태로 좀 고정이 돼 있거든요 음. 그런데 뭐좀더 크게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뭐한번두번뭐 뭐 번, 번뭐 그렇게 사이즈에 맞게 그건 어 그거를 늘리시면 될 거고요 지금 이, 이 정도 사이즈를 줄자로 재보면은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20 22, 23cm 정도 나오지만 자, 20... 2 3 c 정도 나오지만 이게 이렇게 워낙에 가터무늬 이렇게 어, 이런 가터무늬는잘 늘어나기 때문에 한요 정도 느낌으로 봐야죠. 이렇게 이 정도 일단은 적어도 이 정도 느낌은될 거다. 한번 25, 25, 20, 26 정도는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 마무리를 해 볼게요. 마무리는 어, 그냥 일반적인 코마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첫 코를 겉뜨기로 빼고, 그 다음 코를 겉뜨기로 이렇게 뜨고, 뜨는 건 똑같죠? 뜬 다음에, 이뒤 코를, 이뒤 코를 걸어서 쭉 엎어 씌워주고, 계속 이렇게. 그 다음 코도 이렇게 걸고, 뜨고, 뒤코를 걸어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오 마이 미시테이크. 뒤코를 걸어서, 음, 어퍼 씌워주고. 여기서 잠깐의 팁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뜨잖아요. 뜬 다음에 이렇게 걸고 뺄 때, 그냥 이렇게 하려면 좀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걸고 빼려고 할 때, 이 뒤에 뜨고 있는 실을 잡아주면은, 이렇게 해서 쉽게 씌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걸고 뜨고, 이 실은 딱, 이, 이 실은 좀 고정을 시켜준 상태에서 이거를 엎어주면은 이렇게 훨씬 수월하게 앞으로 씌울 수가 있죠. 뜨고, 쭉, 빼주고 걸고 뜨고 그래서 쭉 끝까지 빼주고 걸고 뜨고 걸어서 쭉 빼주고 걸고 뜨고 걸어서 앞으로 빼주고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겉뜨기로 뜨고 걸어서 이렇게 앞으로 빼주고, 음, 해주면 이제 한 코가 남죠. 한 코가 남으면은 이제 이쪽도 반대쪽이랑 마찬가지로 한 20cm 정도 넉넉하게 한30 남길게요. 이렇게 남기고 이제 바늘을 위로 들어올려서 바늘을 위로 들어올려서 이렇게 실을 끝까지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올려서 쭉 빼주시면은, 음. 이렇게 머리 위에 밴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파츠들은 다 준비가 됐고, 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이제 붙는 거예요. 음, 아무튼 이제 파츠들은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무리 단계로 고고!